그래놓고 이제 71년에 가면 제3차 경제개발계획. 자, 3차, 4차는 모두 중화학공업 위주가 되는데, 중화학공업 위주니까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세우냐면, 공장을 남동 임해 지역에다가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장, 중화공업 이제 공장을 많이 짓는 거죠. 그래서 그 경상남북도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경제 개발의 근대화의 혹은 산업화의 혜택을 많이 받던 곳이 그 지역이란 말이야. 그럼 그만큼 다른 지역은 굉장히 지역 차별이 심했던 것이죠. 충청도나 전라도나 강원도나, 강원도가 감사바오라오 뭐 해가지고 이제 되게 어려웠고, 충청도는 조선시대야, 거의 충청도는. 전라도 더해, 유배지야. 그럴 정도로.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경부고속도로 놓여지는 축이니까 경주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거의 허접한 차를 타고 가도 막 리무진 타고 가듯이 이렇게 좀 잔잔하게 가는데, 이런 저기 충청남도 서산, 보령, 뭐 태안, 저 전라남도 해남 이런 데 달려면 이건 뭐 지도상에 이게 길인겨? 뭐 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아주 길도 안 닦여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 편도 1차선 가는 길 오는 길 하나씩밖에. 그래서 충청도에서 싸우면 뭐라 그래요? 충청도에서 싸우면 예컨대 뭐 저기 뭐 서산지 뭐 사투리 많은 쓰는 지역에서는 빵빵거리고, 왜 한쪽이 막혀 못 가니까 다른 쪽에 차가 오고 있고 못 가고 막 빵빵거리고 뒤에서 이제, 그러면 충청도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외지 사람들은 이제 바쁘죠. 도심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안 가고 그러면 빵빵거리고, 근데 충청도 사람은 뭐 하는 겨 이게? 그래서 막 빵빵거리고 내려서 그러죠. 뭐 하는 겨 시방? 딱 그러면 아왜안가 빨리 가지. 바쁜 겨? 아, 어제 오지 그랬어. 뭐, 이제 이렇게 아주 골 때리는, 사람 확 긁는, 뭐, 그렇다고 하대. 자, 통과하세요.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1년대 쭉또 가시면은 이제 모이네. 3차 경제개발계획 쭉 밑에 가셔서. 자, 71년대 9번 알아두십시오. 9번.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71년, 박정희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후보가 붙었는데, 에이, 이거 웬걸? 아까 얘기했듯이, 90여만 표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박정희가 그렇게 몰렸다. 이때 관권선거, 금권선거, 그지? 그 다음에, 사상공세, 지역감정체 철호 나오고, 얼마를 돈 빌렸다 그랬습니까? 박정희가 맨 처음에 유세장을 찾은 곳이 어디냐? 목포역이에요. 전라남도 목포역을 처음으로 찾습니다. 그럴 정도로 라이벌이었단 말이야, 김대중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 김대중 후보는 교통사고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쩔뚝거렸죠. 이렇게 쩔뚝거리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 테러죠. 테러. 또 죽이려고도 했고. 그래서 워낙에 김대중 후보는 말빨이 장난 아니었어요. 뭐 머리에도 든 것도 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상고. 나중에 같은 정권하에서 바로 뒤에 대통령 됐던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 이 목포상고하고 부산상고는 옛날에는 상고가 굉장히 서울대 경제학부처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전교에서 놀던 분이에요. 두 분이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사법시험에 패스하고 판사하고 나중에 인권 변호사하고, 그러면 대학교 나와서 도서관에서 겁나게 공부해가지고 시위 데모 참여하지도 않고 혼자 이기적으로 공부해서 사법시험 패스해가지고 판검사 하는 애들하고, 고등학교 나와서 혼자서 산사에 들어가 토굴해서 혼자 책 펴놓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하고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거야? 이 사람이 더 위대한 거지, 그지? 근데 지들은 대학 나왔다고 뻐기고 대통령 당선인 신분 앞에서 뭐전 83학번이고요 였다고 얘기는 하고, 일반 평검사들이 잡것들이죠. 스스로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고 자인한 꼴이지. 다른 정권하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던 애들이야. 어떤 대통령이었대? 검사장이라든가 고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일반 검사들하고 개별적으로 대화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그걸 해줬더니 거기서 그 지랄이야, 이 잡것들이. 응? 검찰은 조폭이라고 봐야 돼. 합법적인 조폭이 조폭이지. 검찰 조직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죠. 잡놈들이에요.
지들은 뒤에서 헷짓거리, 비리는 가진 비리 이런 건 다 저지르면서 나쁜 새끼들이죠. 자, 권력의 하수인. 응? 우리나라만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감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또 열받네. 그래서 이제 이때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도 박정희가 되면 히틀러처럼 총독 정치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이제는 정적이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73년도 김대중 후보를, 이제 이때는 후보는 아니었고 73년도에 김대중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져요. 73년도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2210호에 묵고 있던 김대중을 이제 반체제 인사로 찍힌 거죠.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비밀리에 가스마치 시켜가지고 납치해. 그래놓고 국내 이제 공해상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야. 공해상에서 일본 도쿄에서, 자, 여기서 호텔에 묵고 있는 김대중을 딱 납치해서 공해상에서 딱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떠오르면 안 되잖아. 옛날에 4.19 혁명 당시에 김주열 열사도 떠올라가지고 이게 또 4.19 혁명으로 폭발됐기 때문에 야야야 이것이 완전히 너 해가지고 영원히 가라앉히려고 이 김대중한테 모든 저것까지 제안 다 했어. 뭐라고? 님자 입만 다물어주면 국무총리하고 뭐 이거 다 시켜주겠어. 뭐 했더니 다 거부합니다. 김대중 싫어 하고서 이제 다 거부하거든. 그래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국외에 가서 이제 막 반체제 활동하고 야당 인사로서 이제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니까 눈에 까신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여기 딱 콘크리트도 좀 부어가지고 영원히 떠오르지 않게 체인 감고 이래서 넣으려고 하는데, 와우! 이 미국 애들의 정보망이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에 미국의 CIA 한국 책임자가 와 있어. 그게 도널드 그레그라고 하는 CIA 한국 책임자가 딱 서울에 주재하고 있었고, 또 주한 미국 대사 필립 하비브라고 있습니다. 이 둘이 이 사실을 알아요. 야, 얘네 정보망도 대단하지? 그래가지고 김대중 무조건 살려라. 미국에다가 뭐 연락해가지고 김대중이 납치됐는데 뭐 상황이 이렇고 이런 상황이 안 돼. 청와대 직접 때려. 김대중 죽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어요. 깜짝 놀래 청와대가. 아이씨 이거 어찌 알았나 해가지고 야 무전 쳐봐 해가지고 딱 쳤더니 야 넣었냐? 아니야 넣으려고 빼 해갖고 딱 다시 올려. 그래서 쭉 부산으로 와가지고 서울로 동교동 자택으로 가택연금 됩니다. 거기서 기자회견을 김대중 다 얻어 터지고 막 다 얼기설기 막 이런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 저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가택연금 돼서 안전했다고 봐. 밖에 못 나오니까. 그래서 김대중 납치 사건.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일본은 조마조마했어요. 아씨 옛날에 이거 일본도 알고 있었는데, 일본 정보부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막아주지 않고 죽이라고 동조했던 것을 이거 까발리자 그러면 어떡하지? 아씨 현대사회 이게 반민주 국가로, 비민주 국가로 이렇게 인권 유린했던 국가로 찍히면 안 되는데 이거 이슈화시키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다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그래서 김대중. 일단 김대중은 집안에다가 가둬놓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의 라이벌이 누구였냐. 바로 정적, 제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언론인. 임시정부에서도 김구 선생 밑에서 활동했던, 한국광복군에서도 활동했던 제야의 대통령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을 죽여버립니다. 포천 약사봉에 거기에 등산을 가 있는데 거기에 또 스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해머 같은 걸로 친 걸로 국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이죠. 밝혀진 사실 이전에도 이미 증언에 의하면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의문의 실족사로 떨어져 죽었다. 절벽에서 이렇게 발표했는데 웬걸? 절벽에서 떨어지면요 온몸에 다른 데 신체에 상흔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 다른 데는. 근데 여기만 이 머리 부분 측면에만 그것도 두개골이 깨졌는데 이 둥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망치 같은 해머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밝혀지기 이전까지는 뭐라고 했냐? 노무현 정권 때 밝혀지기 이전까지 다 의문의 실족사로 추락해서 죽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게 군사정권의 문제야. 맨날 비리를 저지르고 덮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날조하고.
요게 70년대 더군다나 장준하 선생까지 살해한 것은 75년의 일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후보, 김대중 씨는 이 당시는 73년이었고 이후에 75년도 장준하를 살해. 자, 그리고 우리 71년도에 또 봐야 될게 있네. 71년도에는 우리 9번까지 했으니까요. 11번도 한번 봐주세요. 충남 공주에서 여러분이 유명한 백제 무령왕릉이 이때 발굴이 되는데 우리가 발굴한 겁니다. 이때는 현대사에서. 근데 어떤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 만에 삽질로 그냥 다 파헤쳐서 3천여 점이 넘는 그 많은 유물, 더 많은 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굴 당할까 봐 그냥 밤새도록 파가지고 꺼내놓은 거. 무령왕릉이죠. 이건 몇 호분? 7호분이죠. 7호분. 벽돌 무덤 잘 알듯이. 자, 그 다음에 박정희가 좀 잘한 게딱 하나 있다면 13번. 수도권 지역에 그린벨트를 고시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는 점. 그래서 녹지대를 함부로 파헤치지 못하게 제한했다는. 요거는 박정희가 not bad. 나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광주 대단지 사건, 성남시를 얘기하면 요즘은 성남 뭐 시장 잘 뽑아가지고 뭐 좋아졌죠. 경기도 성남시를 또 어떤 재소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걔네들 인력 동원해가지고 성남시를 막 도로망을 닦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은 바로 성남시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그 통과하시고 뭐 실미도 이건 뭐 영화로 한번 나온 적 있죠. 16번. 그 다음에 18번 체크. 남북한 최초로 직통 전화가 가설됐다는 거. 18번. 71년.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겨서 72년으로 갑니다. 72년도에는 온 7차 개헌. 유신헌법을 얘기합니다. 유신헌법. 자, 유신헌법은 71년도에 대통령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냉전이 완화되고 석유파동 이런 부분 때문에 정권에 약간 아, 그 전에 성장세보다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대외적으로도 냉전이 완화되고 이런 허전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하고 비밀리에 짜고 공포한 것이 이 7.3 남북 공동성명이고 그런 다음에 이 통일 정책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게 바로 유신헌법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거의 총통제라고 얘기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 간선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왜? 직선으로 하면 안될것 같거든. 왜? 김대중이 90여만 퍼 정도로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붙으면 작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선으로 안 되겠, 직선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간선으로 바꾸게 된 거야. 그 간선기구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오케이? 얼마나 무소불위냐면 대통령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이에요. 그래놓고 거수기지. 대통령의 특권이 임기가 6년이고 횟수는 무제한이다. 오케이? 그래놓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장을 대통령이 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뽑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와우. 그런데 국회의원도 대통령 임기처럼 6년인데 국회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만든 애들, 임명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 임명한 애들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땅땅땅 의결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그렇다면 3분의 1은 뭐 여당이라고 쳐. 그것도 넘어, 3분의 1도. 나머지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면 얼마든지 헌법을 주물딱거릴 수 있는 의결 정적수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남들은 지역대표로서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들은 임기가 자기보다 긴데 자기는 임명직 국회의원으로 반토막밖에 안 돼. 그럼 3년 있다가 또 되고 당선되려면 허락받아야 되겠죠.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거수기가 되는 거예요. 거수기가. 야, 모든 악법은 다 동원한다. 그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신정후회라 그래. 유신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적인 법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이지. 유신정후. 얘들은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 3년의 임명직 국회의원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해줍니다. 대통령이. 또 국회 해산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와, 그러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력이 분립돼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게 되는 거야. 왜?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 명령 한마디면 그냥 국회 해산돼 버리니까.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또 하나 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예, 법관 임명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 및 헌법위원회 위원장 이런 걸 다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법률안 거부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에 종사하고 있는 검사 판사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권력의 신여로 떨어지는 거야. 권력의 신여라고 표현하지. 그치?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권력의 신여다. 전부 다 눈치 보고.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오늘날도 그렇죠. 검찰 조직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추상 같은 정신으로 비리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찾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철밥통글 이게 72년 제7차 개헌 곧 유신헌법을 얘기합니다. 최고 악랄한 법이지, 그지? 그래 놓고 유신헌법에 의해서 곧 만들어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12월 10월 달에 유신헌법 뭐 한다고 해놓고 12월 27일 날 이걸 공포하고요. 자, 대통령 선거 박정희를 선출하게 되더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선제입니다. 이때는요, 박정희 후보 단독으로 나와서 단독으로 선출합니다. 자, 그럼 이제 72년에 의미 있는 사건은 뭐냐? 뭐 직지심체 요절이 발견됐다는 걸 문제 내지는 않았으니까 3번째까지 7.3.1부 공동성명 순서상으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요거는 8.3조치라고 합니다. 8.3조치 이거는 기업들이 자금 어떤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하자금 사채시장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게 기업의 재정구조가 굉장히 열악해진 걸 알고 요거는 야 사채 금리를 동결시켜 주는 조치. 정부가 이게 기업을 이제 옹호해 준 거죠. 그러면서 대신 정치자금 받고 이게 바로 기업 사채 동결 조치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진 빚은 왜 안 갚아줘? 맨날 기업에다가만 특혜를 다 줘. 그러니까 정치자금 받았던 거고.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게 바로 현대 사회죠. 그다음에 8번 체크, 6번 체크. 남북 첫 직통 전화가 개설이 됐다는 거. 첫 직통 전화 개설.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가설은 그 전에 있었지만 이건 개설. 통화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10번. 유신을 선포하고, 개혁을 선포하고 10월 17일 날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에 비상기업령을 선포합니다. 요거 아주 알아둬야 돼. 꼭. 그래놓고 유신헌법을 공포한 게 12월 27일. 자, 그다음에 이제 73년에 있었던 일은 보시면 73년에 유신정우회라는 애들이 좀 이제 창립이 되는 거고. 자, 4번 주한 이제 주 베트남 국군이 철수가 완료됐다. 자, 베트남 파병은 65년부터 73년까지라는 거. 그다음에 73년에는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 선언이라고 하는 걸 또 선언합니다.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토일이 아니고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자고 제안을 해요. 자, 제안은 이때지만 가입이 된 건 언제냐? 91년 9월입니다. 9월 17일 날 이때 가입이 된 거고 이것은 제안이에요. 그 다음에 남북한 상호 내정 간섭하지 말자. 불간섭을 제안한 거. 그럼 불가침 협정을 맺어진 건 언제냐? 이거는 91년 남북 기본 합의 있었죠. 12월 13일 날 만들어진. 어쨌든 이건 내정 불간섭을 제한한 것이고 또 하나 비적성 공산권에게는 똑같이 자유우방처럼 문호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게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7번 김대중 피랍 사건 있죠? 이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 10번 이렇게 유신헌법을 비판하면서 헌법 개정 청원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준하 백기환 이 백기환 선생은 지금도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야 인사를 중심으로 유신독재 체제 유신헌법을 비방하니까 결국은 이제 눈엣가시가 되죠. 눈엣가시는 항상 어떻게 했다? 정적은 제거하더라. 그래서 75년도에 장준하 선생도
의문의 실족사를 가장해서 결국은 죽인 살인을 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74년도는 자, 1번 긴급조치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72년부터는 유신헌법 체제가 79년까지인데 그 중에 이것조차도 비방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긴급조치법이라고 하는 거. 워낙에 구호체제가 강했기 때문에 75년도에 구호체제까지 되면서 그것이 79년까지도 계속 이어지더라. 유신 독재 끝날 때까지. 그래서 긴급조치 1호, 74년이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런 다음에, 75년, 74년대는 6번도 8.15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이 문세광이라고 하는 뭐 조총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그건 다 사건이 명확하게 다 진실이 규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송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근데 문세광이 이 경축 기념식장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박정희를 저격한다고 총을 쏘았는데. 박정희는 단상에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연단에 맞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왼쪽에 있었던 단상 왼쪽에 있었던 유경수라고 하는 박정희의 부인이 거기서 총탄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요. 그 총알도 문세광이 쏜 총이냐 아니면 경호원이 쏜 총이냐 이것도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걸 여러분한테 묻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75년, 74년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고. 7번. 서울 지하철 1호선도 개통되는 거. 아, 이게 74년이구나. 자, 그리고 유신 독재에 대한 반대 투쟁의 데모가 아주 격화되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11번 체크하세요. 동아일보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동아일보에 몸담고 있는 언론인들 중심으로 해서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유신 독재 체제에서는 워낙에 언론 탄압도 심하고 재갈도 물리고 검열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판한 선언문이 바로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200여 명의 기자 및 언론인 출판인 이런 사람들이 다 해직당해요. 요것 때문에 요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이제 75년도가 되면은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 발표합니다. 4번이요. 4번.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 발표하더라. 75년도. 그래서 75년도 4월 9일날. 왜냐면 또 74년도도 있었고, 75년, 74년도에 민청학량 사건이라고 하는 게또 있는데, 그건 통과하고, 이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1차가 이미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64년도 8월 달에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시 재건해가지고 제2차 인민혁명당을 만들어가지고 또 국가, 체제를 뒤집어 풀려고 했다. 맨날 그게 타령이야.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무려, 그때는요, 대법원까지 가서 사상범으로 몰아가지고 그 사상범인데도 불구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사상범으로 몰아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걸어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사형을 언구합니다. 사형을 언구한 뒤에, 그러면 사형을 선고를 했어도요, 이런 사상범은 뭐 나중에 한 10년 정도 뭐 감방에 갇혀놓은 다음에 그거 지나면 뭐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풀어주고 이게 관례야. 그렇게 해서도 사실 안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 판결하고 24시간이 되기 전 하루가 지나기 전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제법학회에서는 뭐라고 지정했느냐? 75년 4월 9일을 국제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전 세계 사법 공부하고 있는 학도들은, 법학자들은 모두 이날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야, 이런 경우에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사형을 집행해버렸다. 이게 국제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된 그날입니다. 75년 4월 9일. 이게 유신체제예요. 자, 그러니까 4월 8일날부터 9일 사이에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 이거 다 조작입니다. 그래서 23명을 구속하고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살렸다가 나머지 또 8명은 사형으로 집행해버려. 18시간 만에 그냥 24시간 이내에 죽여버리더라. 자, 그리고
8번, 긴급조치 9호. 이 긴급조치 9호는 워낙에 강력해서 유신헌법을 비방해도 안 되고, 반대해도 안 되고, 개정 주장을 해서도 안 되고, 야, 이건 미친 거지. 모든 국민한테 재갈을 물린 거죠. 또한, 체제를 비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걸렸냐? 막걸리 먹다가 신세한탄한 사람도 걸립니다. 응? 아유, 나라 꼬라지. 바로 걸려. 그 다음에, 누구도 걸렸냐? 버스 기사인데, 버스 운전하다 그때는 겁나게 버스가 안내양까지 있고 막 아주 만원 버스거든, 콩나물. 그러니까 이제 막히고 그러면 아유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이제 비판했는데 거기에 탔던 고등학생이 아버지가 경찰이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일러. 그래서 아버지가 검거해 그 사람 버스 기사를. 이게 바로 유신 체제입니다. 긴급조치 시기가 운영됐을 때.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어? 긴급조치. 그런 다음에 장준하 사례 11번 장준하 선생을 의문의 실족사로 위장시키고 살인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놓고 이제 76년 넘겨보세요. 자, 여기서 봐줘야 될게 있습니다. 2번 있어. 김대중, 함석헌 같은 제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서 76년 3월 1일 날 3.1절 기념 미사를 거행한다는 구실 하에 뭘 발표했냐? 3.1구국 선언문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이거는 3.1민주구국 선언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명동선언이라고 그래요. 혹은 명동사건이라고도 하고 명동선언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해. 요거, 자, 기습적으로 이런 걸 발표한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경찰직이라든가 군무원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게 7번.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76년 8월 18일 날 미군 있죠? 주한미군 판문점에서 이 지금 서로 이제 감시하고 막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미류나무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안 보여가지고 이걸 이제 잘라내고 그러는 와중에 북한 애들이 이걸 이제 저항하면서 반기를 들고 와가지고 도끼를 찍어 죽였어요. 이게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뭐 이런 일이 냉전 체제에서 있었다. 그 다음에 77년에 가면은 1번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또 발표합니다. 요걸 그래서 뭐야 이거 해가지고 박정희하고 지미 카터하고 굉장히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이런 야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 이렇게 이제 빡 돌아가지고 했던 뭐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아, 77년이구나. 100억 달러를 달성한 시점이 바로 77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78년 넘어갑니다. 유신체제 끝머리죠. 78년에 가면은 다시 또 박정희의 대통령 선거는 언제 있게 됩니까? 72년부터는 이제 6년씩이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78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또 있겠죠. 이때는 다른 후보,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아예 입후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통일주체 국민 내에서 거수기로 박정희만 뽑을 건데 내가 뭘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 가느냐 해가지고 야당은 아예 안 가. 그러니까 78년도에 박정희 단독으로 되는 겁니다. 자,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하고 박정희가 단독으로 등록했으니까 당연히 선출되겠죠. 2578명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 중 2577표가 찬성하는 이건 뭐 전 세계 역사상 뭐 이렇게 독재하는 경우는 없지. 거의 일당 독재처럼. 그러면 이제 78년에 의미 있는 거는 2번 보세요. 2번에 제2의 3.1 구국 3.1민주 구국선언이라고 하는 게 요건 우리가 3.1민주 구국선언 제2의 3.1민주 구국선언이기도 하고 윤보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나 자라지시. 자, 그리고 의미 있는 게또 5번 있습니다. 약 402명의 제야 인사와 어떤 제야 단체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3.1민주 국민 선언을 발표해. 민주 국민 선언. 이건 국민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민주 구국 선언은 76년이고요. 민주 국민 선언은 78년입니다. 요거가 헷갈리겠죠? 이렇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79년도에는 또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예컨대 민주주의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이런 건뭐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뭐 통과하십시다. 자, 5번 발표하세요. 5번.
YH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이게, 요건 봐야 돼. 유신체제에 막을 내리게 되는 79년이 되면요. 79년이 되면, 특히 78년하고 9년 사이에 제2차 석유파동이 생겨. 국제적으로. 요때 대외적으로 2차 오일쇼크, 석유파동. 또 경제성장이 또 그러다 보니까 둔화되겠지, 그치? 예, 성장. 이그 이전보다는 둔화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도 이제 저항이 좀 심하고 체제 비판도 많고. 근데 79년도에 맨 처음에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촉발됩니다. 무역 사건. 이거는 여성 노동자들의 장용호라고 하는 회사 회장의 이니셜이에요. YH라는 용호 무역회사의 YH 무역 사건. 그 무역회사에 몸담고 있던 여성 노동자들이, 이게 가발 회사였거든요. 60년대 전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게 가발 회사인데, 8월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계속 이제 가발 산업이 시들해지는 거죠. 그전보다 성장세가.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제살깎기했기 때문에 서로 가격을 낮추고 낮추고, 가격 낮추는 걸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쟁력 없어진 거야. 뭐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79년 8월부터 이제는 이게 한 5,000명이 넘는 그런 사원을 거느리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78년 정도가 되면, 79년 정도 요쪽 되면 이제는 다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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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한 4,500명 정도, 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임금을 이제 다운시키고 임금 인상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잘안 돌아갈 거니까 이 직장 폐쇄하겠다 이렇게 내걸어. 그러니까 여기 노동자들은 졸지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겠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건 반대한다 해가지고 반대한다고 데모를 하니까, 이런 씨 해가지고 이 직장 폐쇄한다 해가지고 아예 폐업 신고를 한다 그래. 그래놓고 여기서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물, 전기 다 단전 단수시키고, 심지어는 경찰 병력을 동원을 시켜요. 경찰력을 투입시켜. 데모 못하게 막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신민당 당사에 갑니다. 그때 야당 총재는 신민당 총재가 김영삼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민당 농성을 해. 근데 그걸 허용을 해줬단 말이야. 신민당에 들어가서 농성하는데, 이거를 경찰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연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그때 노조위원장이었던 이 권경숙 양이 거기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 경찰이 연행하는 와중에 사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런 노동자들의 불법 노조 활동, 노동 운동을 허용했느냐 해가지고, 요 사실 야당 당사까지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것도 문제가 큰데, 그래서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켜. 야, 이거 야당 총재 김영삼을 제명을 시킵니다. 김영삼을 제명을 시켰는데, 근데 김영삼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남 거제도입니다. 거제도가 고향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폭제가 돼요. 김영삼을 제명시키니까, 그렇잖아도 부산 마산 지역에 노동운동이 막 촉발되고 있었거든. 부산 마산 뭐 이런 데서 노동운동이. 근데 여기는 대기업을 많이 유치를 시켜놨기 때문에 남성 노동자들이 많았거든. 이제는 중화공업을 집중적으로 키웠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삼이 바로 거제도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김영삼을 제명시켰던 것이 촉발돼가지고 부마항쟁으로 촉발됩니다. 부마항쟁. 부산 마산 일원에 부마 이거 합쳐서 항쟁이 터진 거야. 결국 이 YH 무역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마 항쟁이 터졌는데, 79년도 10월 26일 날 그때가 되면 여기 서해안에 삽교천 아산만 방조제공사가 완공된 때야. 그래서 청와대에서 박정희가 여기 딱 갑니다. 테이프 커팅하러 가.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여기. 야, 님자. 중앙정보부장은 권력에서 열 원, 투 앤드 쓰리야.
2는 예컨대 뭐 중앙정보부장이든 경호실장이든 둘 중에 하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경호실장은 대통령 따라다녀야 되니까 박정희하고 경호실장 차지철하고 들어온 여기가. 그래놓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항상 노동운동 탄압하고 막 이랬던 게 이제 정보 수집하려고 했던 게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여기를 또 갔다가 와서 저녁 6시 반경에 청와대 근처 공정동 안가 비밀 아지트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회식하기로 다 잡아놨습니다. 회식하는 자리에 딱 모였는데 그 회식을 또 만드는 것도 누구냐면 김재규입니다. 아, 김재규. 그러면 김재규가 그 회식장에 있을 때 가수들 불리고 했던 사람이 다 김재규예요. 그러니까 심수봉 이런 사람들 여러 번 갔어. 근데 김재규가 심수봉의 증언에 의하면 김재규 굉장히 유머러스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머도 많고 막 이랬는데 그날은 10월 26일 날은 딱 갔는데 평상시 같지 않고 굉장히 긴장하고 굳어 있고 유머도 없고 아, 이상했다고 그럽디다. 근데 김재규가 그걸 다 여기서 연애를 한다는 걸다 아는데 당일날 김재규는 별 4개였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한테 같이 저녁 먹자 그래요. 전화를 약속을 잡아.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가까운 궁정동 안가 옆에 비밀 아지트인 안가의 또 다른 곳에 거기서 저녁 먹자고 약속을 잡아놔요. 아니, 본인이 이때 회식을 하는 걸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저녁 먹자 그래? 일부러 그런 거야, 이거는. 그래서 김재규가 정승화를 여기서 오게 한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 이게 계엄사령관이야, 비상시에는. 그래서 여기 저녁 먹게 오라고 한 다음에 약속을 잡은 다음에, 아, 오늘 나중에 이게 안가에서 또 대통령 모시고 회식이 있습니다. 아, 이게 겹쳐서 못 가니 다른 부관을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부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예요, 김재규는. 어? 그래서 나중에 12.6 사건 이후에 보안사령관이었던, 합수부장이었고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김재규가 그 당시에 그 회식상에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차지철을 쏴주겠다. 네버. 천만에. 개인적인 감정? 웃기고 앉았네. 그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감정이었으면 미리 사전에 정승화를 여기다 불렀겠습니까? 자기가 그날 만찬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다 타이밍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저녁 먹자 그래? 일부러 오게 한 거야. 아, 이거는.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의도적이었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때, 아, 정밀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모여 있는데, 여기 이제 박정희 있죠. 테이블에 딱 있어, 박정희. 여기는 차지철, 아주 불곰같이 생겼어. 여기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권력의 1, 2, 3가 다 있는 거야. 여기 이제 비서실장도 있지만 걔는 뭐 무슨 체크리스트만 들고 다니는 애들이고, 여기에 이제 심수봉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앉아 있어.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그래, 님자. 부만 어떻든가 말이니까 김재규가 그렇습니다. 아, 여기 각하, 이거 큰일 났습니다. 4.19도 다 봤던,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4.19는 유도 아닙니다. 특단의 조치로 뭔가 바꾸지 않으면 체제 위험합니다.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지철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아, 이 차지철은요 대위 출신이에요. 대위. 물론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갔다 온 사람인데 거기 출신인데. 대위 출신이야, 대위. 근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장군 출신입니다. 군대로서는 굉장히 짬밥이고 레벨도 위죠. 근데 경호실장으로서 이제 차지철은 아주 안하무인이었다고 그래. 군사령관을 임명하러 헬기 타고 박정희가 별세개 임명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임명장 주고 나중에 차지철이 또 불렀대. 그래놓고 차지철이 이 사람한테 뭘 줬느냐? 지휘봉을 줬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해가지고 지휘봉을 따로 줬대. 그럼 뭐야? 너는 내말 들으란 얘기야. 이제 박정희도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야. 권력의 그 환부가 그럴 정도로 썩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차지철이 얘기해. 아주 안하무인격. 뭐 중정은 뭐 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감정 상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박정희한테 또 뭐라고 하냐? 각하, 아유, 저한테 맡기십시오. 200만 명은 쓸어도 끄떡 없습니다. 뭐야 이게? 200만 명은 총으로 쏴 죽여도 정권 끄떡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차지철이에요. 이 미친 새끼지 이거 정말. 어? 개망난이지.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로 만들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권력을 농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김재규는 기가 막히죠. 근데 박정희는 한술 더 떠. 뭐라고 하냐? 야,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지치쳐라. 그 님자, 그 왜 네가 아니? 그 내가 할게. 이렇게 또 얘기했다고. 님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김재규는 한방 먹은 거지. 예. 그래놓고 얼굴 울그락불그락한 상태에서 밖에 나가. 밖에 나가서 자기 의전 비서관 박선호를 불러. 이 박선호도 군 대령입니다. 대령 출신인데 박선호를 딱 불러. 야, 이 사람도 처자식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최고의 충신이야. 김재규의 박선호 의전과장을 불러가지고 준비됐냐 해갖고 예, 미리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총 딱 점검하고 들어와. 들어와서 박정희한테 직언을 합니다. 마지막 직언을 해요. 술 먹는데 뭐라고 하냐면, 각하 정치 똑바로 하시죠. 딱 그래. 분위기 쏴지. 님자, 이제 뭐라고 했냐. 저런 버러지 같은 새끼가 있으니까 정치 개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 와우. 응? 그래 놓고 차지철 빵! 뒤져. 여기서 바로 죽진 않아. 총 맞고 잽싸게 화장실, 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으니까 여기로 쳤는데 쫓아가서 죽여요. 죽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를 향해서 총을 쏩니다. 처음에 가슴에 맞아요. 팍! 피 튀지. 심수봉 옆에 쓰러져. 근데, 와, 카카, 괜찮으세요? 했는데, 박정희 마지막 한 말은, 난 괜찮아. 딱 했거든? 김재규 가까이 가서 머리에다가 다시 확인 사살합니다. 에? 그래서 절명해요. 박정희. 자, 그럼 김재규가 이걸 단독으로 한 일이냐? 아니라 그랬죠. 김재규는 12.6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옵니다. 미국에 누구를 만나?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 책임자를 만납니다. CIA 국장을 만나요. 그래놓고 온다. 그때 CIA 국장과 내통한 게 뭐냐. 당신은 영어가 좀 서투니까 당신 최측근의 영어 교사 겸 해가지고 좀 붙여주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친밀하게 김재규한테 예, 영어 교사 격으로 붙여줘. 응? 한국 사람 중에서 존이라고 존천 뭐 이런 사람인지 붙여주는데 그런데 갔다 와서 전개한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 일국의 중앙정보부장입니다. 미국의 CIA 국장이라고 보면 그 라인끼리는 굉장히 내밀한 관계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근데 이걸 단독으로 했다? 이런 정황도 있는데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감정적으로 여기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쏴 죽여? 그건 아니지. 그치? 아주 그거는 사건을 호도시키기 위한 김재규한테 그냥 다 몰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재규는 이미 다 어느 정도 미국과는 좀 어느 정도 라인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정황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재규. 그래놓고 딱 밖으로 나와서 박선호가 이제 의전과장 차를 준비해놓고 그래놓고 딱 타는데 본인도 대통령, 최고 총에 있던 친구인데 예, 대통령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인 일이 있으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래가지고 뭐 외투도 거치지 못한 상태로 당황스럽게 나왔대. 나와가지고 박선호가 운전을 하면서 딱 탔는데 여기에 야 총장님 오시자 해가지고 정승화 참모총장을 딱 내가 데리고 그리고 갑니다. 차 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무슨 일인가 이게 총소리가 하니까 김재규는 아 카카가 유고다. 유고라니 뭔 일이 당했다는 얘기죠? 유고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유고라고 딱 했는데 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체는 기염사령관이기 때문에 딱 가는 길에 박선호 의전과장이 그랬대. 어디로 갈까요? 딱 했는데 둘 중에 하나 갈림길이 하나는 여기 육군본부. 육군본부. 여긴 육군참모총장의 집무실이죠. 근데 약간의 경찰병력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군병력 중에. 뭐 전투병력이 항상 상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여기가 아주 전투병력이 딱 포진하고 있는데 탱크도 있고. 사실은 이 사람은 여기로 갈 줄 알고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박선호는. 그래서 수방사로 가야 되겠지 하고서 이제 물어본 거죠. 확인 차원에. 자 어디로 갈까 했더니 김재규가 여기서 당황을 한 거죠. 순간적으로 6번으로 가. 딱 그런 거야. 6번으로 가서 정승화와 결합해가지고 군을 지휘하려고 지휘계통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딱 이제 6번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의아했대잖아. 박선호 의정과장이 이거 수방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6번으로 가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여기로 가는 바람에 이게 혁명이냐 아니면 반역이냐 갈림길이 바로 여기였다고 우리가 사가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였다.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자, 그래놓고 육군본부에 머무르는 상태에서 잠깐 가득 찼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마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12.6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